Hi guys. Hi guys. 안녕하세요. Hi, 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일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여동생 있습니다. 근데 난 왠지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만 아는 물건도 알 것 같고. 전 진짜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만만. 자신감 뿜뿜. 오. 다 알죠?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욕실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럼 엄마가 이걸로 가끔 가다가 바디 타올 없을 때 이걸로 했던 것 같아. 아닌가? 물방울 같이 생겼는데. 아, 뽕! 가슴 뽕. 아, 뭔지 알았어요. 화장할 때 퍼프? 찍어서. 근데 이거... 퍼프 동그랗지. 아, 그거 말고 거기 안에 있는 거 말고 뭐 짜는 형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 퍼프 그런 것 같은데? 냉동생! 아오! 아, 이게 진짜 메이크업 퍼프예요? 메이크업 퍼프예요. 응, 어디서 봤어? 스펀지. 스펀지. 언제 알았어요? 저 쿠션 베개. 오, 그럴만도 하겠네. 아, 다른 모양이 있다. 이게 다. 그치, 왜냐면 이게 부위에 따라서 뭐 면적이 다르니까. 얘는 뭐예요? 파란색은. 저거는 그냥 볼 이런 거 아니에요? 얼굴 전체 면적? 약간 이건 약간 매트한 패딩. 이게 한 세트예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혹시 저희 채널이 그 전체 이용가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이거 보는 생각이 두 가지밖에 안 들었어. 이거는 오이 아니면은 바이브레이터. 어. 아니 이게 중간에 굴곡이 져가지고 굴곡 만졌으면 뭐 유추해 볼 텐데 굴곡이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 사이로 거리를 넣어요. 와, 처음 봐. 아예 처음 봐. 저렇게 해서 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말아요. 그다음에 안에 철사가 있어서 오, 아예 처음 봐요. 신기하다. 만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철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꼬리로 보너스가. 아,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아, 진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게다가 네 개가 있으니까. 네. 사이즈, 이 꼬머리 사이즈, 머리숱이 다르잖아요. 아. 어? 머리 묶는 거. 씻을 때 머리 헤어 묶는 거. 헤어망?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뭘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볼륨감 주려고. 오. 아니 근데 한 번쯤 봤을 법도 한데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아! 모유 짜는... 딩동댕! 이거는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딱 그 베이비 써 있고 딱 봐도 약간 그 젖병 모양. 나는 그 와중에 인공호흡기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아 이거는 이거 왜 몰라? 이거 알죠? 이거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드라이기. 드라이기. 어. 근데 저 아래에서 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서? 어, 여자들 아마 저거 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손잡이. 그렇다고 해요. 네, 네. 네, 롤은 동봉, 아니 따로는. 너무 많이 갔네. 야, 이거 왜 몰라? 이거 몰라요? 나만 알면 재밌겠다. 난 알아. 왜냐면 나도 이거 쓰거든. 아, 이거 눈썹 정리하는 거. 오. 정답, 정답. 이게 뭐지? 저 끝에도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페디큐어 할 때 쓰는 거. 아 이거 그 촛불 의식. 아 뭐지? 아 이제 심지 같은 거 있길래. 이거 뭐지 이거? 토치? 눈이랑 눈썹 쪽에 쓰는 화장품 같은데 뭐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탐폰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 이게 탐폰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탐폰이랑 되게 다른데? 난 탐폰은 알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은 네. 원래 내가 알던 거는 약간 내가 이렇게 모양이 아 그치 내가 알던 모양은 이거였어. 아 고데기. 고데기 아니야 인두기. 어, 준호도 아니고 전기 충격기. 이게 뭔가 이렇게 저 사이에 뭘 넣어가지고 열로 이렇게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 고데기 그런 거 맞는 거 같은데? 고데기 같은데? 긴 머리용?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글자글한 파마용 고데기 넣고 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그냥 사이에 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속 말아서 그래서 손잡이가 약간 두꺼운 거 같아 보니까. 이거는 브라패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뭐 뽕 아니면 네. 브라패드 그런 거 아니야? 부착형 실리콘 브라. 아 그럼 뽕이 아니고 그냥 브라. 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네. 맞네 맞네. 아 이 선의 용도가 뭐예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크기가 다 다르니까 사이즈랑 넓이랑 다 다르니까 조절하라고. 조절하는 거구나. 아
쪼여서 볼륨감 있게 하려고. 아~ 영혼 모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모아 모아. 세상 좋네. 아 이거 면도칼 아니야? 이거 약간 뭐 정리하는 건데 이거 뭐 뭔지 알 것 같아? 다리털 정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큐티클이라고 아시죠? 네. 네네네. 이거를 밀어주는 부셔예요. 큐티클 부셔. 네. 아. 근데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도 네일 쪽 많이 받아야 돼. 큐티클 정리를. 그렇죠. 손아 보고 아 받아야겠네. 전기장판 아니에요? 이거 그날에 쓰는 배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딩동댕. 오 어떻게 알아? 딱 느낌이. 아 이거는 왜 몰라? 이거는 그거 그룹봉. 근데 이거 그거다. 이거 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온열 그룹봉. 저 별게 다 있네. 아 저 이거 봤어요. 소변 조준할 수 있게 해주는. 안 튀게? 네, 안 튀게 해주는. 근데 웃긴 게 소변을 조준하려면은 상식적으로 저기 짧은 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를 굳이 일부러 넓혀서 분산을 시킬 필요가. 그건데 모유 수유 하실 때 쓰는 건데 모유를 모아놨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모을 때 쓰는 거 저장용. 네, 생리컵입니다. 아 맞아. 생리컵? 제가 본 적 있어요. 막 페북 보다가. 아 크기가 이게 작은 거지. 왜냐면 아 이게 크기 체감이 안 오니까 지금. 네. 이거 그거 아니야? 실리콘 같은데? 육개장 먹으면 들어있는 건더기 같은데? 맞아.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땡! 차슈! 땡! 이거 남성용도 있어요. 아! 니플 패치! 띵동댕! 일단 팬티인데? 팬티인데? 보정 속옷? 보정 팬티? 엉뽕 팬티. 보니까 위에가 뽕이 들어가 있네. 잔뜩 힘이 들어가 있네 지금. 입으면 뭔가 티 엄청 날 것 같은데. 입어보실래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 진짜 신소재 실리콘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여자들이 쓰는 물건이라고요? 이거 실리콘 뽕? 아 뭐지? 가슴 성형을 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보형물입니다. 보형물. 저걸 넣어요? 절개하고 넣는 거. 이게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솔직히 진짜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 처음 보는 거를. 제가 그랬나요? 많이 아신 것 같은데? 한 3대 저보다는 맞추면... 많이 아시는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비슷을 했는데 확실히는 맞아요. 모르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아무래도 약간 용도는 아는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그런 거? 되게 많네요 뭐가. 네 오늘 저희가 여자들만 쓰는 물건을 한번 돌아가면서 봤는데 솔직히 저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런 것도 있구나 정확히 네. 알아야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생리 패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주면 얼마나 이쁨 받아요. 센스 있는 남친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써주시고 신나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땡큐.